짝으로 이루어진 접속사일 별거 아니죠? 네, 여기다 쓸게. 몇 가지가 있는데. 보스 A 앤드 B. 그다음에 일단 이거 다 외우고 있지. 어떤 접속사야? 보스는 엔드지. 보스의 엔드비. 그다음에 나돈 니 버돌소야. 근데 올소는 생략도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이더는 오아라고 올려. 이더 에이 오아 비. 니더는 노어하고 올려. 잘못 썼네. 니더 에이 노어 비. 나데이 버 비. 이렇게 돼. 해석은 이거는 A뿐만 아니라 A, B 둘 다. A, B 둘다 되는 거야. 자, 얘는 해석은 A뿐만 아니라 B도. 결국 이것도 뭐야? A, B 둘 다의 의미인 거죠. Either A nor B는 A, B 둘중 하나가 되지. 자, A가 선택이 되면 B는 안 되고, B가 선택되면 A가 안 되는 거지. Neither A nor B는 A, B 둘다 아닌이 되죠. A, B 둘다 아닌 게 돼요. Not A but B는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뜻이죠. 자, A하고 B 있으면 A가 아니라 B인 거야. 이해했어요? 여기까지는 해서, 그 다음에 첫 번째는 and, but, or, nor, but 이런 거 어떤 게 어울리는가 해석해야 돼. 여기까지도 배워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문법 시험을 내면은 첫 번째로 이제 뭘 가지고 문법 시험을 내. 자, A하고 B는 병렬 연결이기 때문에 같은 걸 연결해 줘야 되겠지. 자, 단어면 단어, 투부정사면 투부정사, 동명사면 동명사, 문장이면 문장, 서로 같은 것끼리 연결해야 돼. 단어 중에서도 여기가 만약 명사다 그러면 B도 명사여야 되고, A가 형용사다 그러면 B도 형용사여야 되고, A가 부사다 그럼 B도 부사여야 되고, A가 동사다 그러면 B도 동사여야 되지. 그다음에 A가 투부정사다 그러면 B도 투부정사가 돼야 되고, 얘가 동명사이다 그럼 B도 동명사가 돼줘야 되는 거야. A가 만약 문장이다 그러면 B도 문장으로 되어 있어야 돼. 오케이? A가 만약 전치사구다 그럼 B도 전치사 구가 되어야 돼. 이렇게 글씨는 좀 날라가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법 상황이야. 이거는 1학년, 1, 2학년 때밖에 안 돼. 어떤 접속사가 어울리냐면 1, 2학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3학년 수준에서는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A하고 B는 같은 거여야 된다. 병렬 연결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많이 나오는 거. 주어동사 수일치 해야 되지? 뭐 하려고 하는지 좀 알겠어? 자, 만약 이게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자, 주어 자리에 들어간다. 자, 보스의 엔드비는, 보스의 엔드비는 그이둘 다를 주어로 보면 되지. 둘 다를 주어로 봐서 항상 복수 취급해. 오케이? 그럼 동사도 뭐가 돼야 돼?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겠지? 비동사는 안하워. 그 다음에 일반 동사는 원형만 나오면 되지. S나 ES 굳이 필요 없어. 그 다음에 나돈니 에이버돌스 비에서는 뭐만 주어야? B만 주어. Either A or B에서 B만 주어. 얘도 B만 주어. 얘도 B만 주어. 그러니까 이 B 쪽이 단수면 동사도 단수, 복수면 동사도 복수 동사. 이렇게 따라가야 돼. 알았죠? B만 주어야. 얘만 항상 복수 취급해주고 얘네는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나돈 네이버들소 비에서 또 이거는 B as well as A 이렇게 바꿨을 수 있지. 나머지는 모두 다이 뒤쪽 거, 뒤쪽 거가 주어인데, 애조에래지만 앞쪽 거가 주어가 되죠. 3학년 수준에서 요만큼까지 알아요. 요만큼. 이거 자유자재로. 그 다음에, 이거는 이런 거 가지고서 문법을 물어본다까지 여러분 다 알아요. 알겠죠?
줄게. 자, 보스 짐 앤드 팜아 엔조잉 더 콘서트. 첫 번째는 뭐 보스의 앤드비잖아. 자, 짐하고 팜은 둘다 콘서트를 즐기고 있는 중이다. 자, 첫 번째 짐팜 같은 것끼리 연결하고 있지? 고유명사끼리. 자, 여기에서는 얘네는 항상 복수 취급하니까 I'm enjoying 이렇게 하고 있잖아. 자, not able, A가 아니라 B이다. 자, 이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너의 잘못이다 해서 not able, B. 첫 번째는 my fault, 이건 yours는 your fault. 자, 이거를 취약한 거잖아. 소유격 플러스 명사는 소유대명사가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병렬 연결로 잘했지. 주어 자리에 안 들어갔으니까 두 번째 문법은 신경 쓸 필요 없고. either는 뭐라고 올리지? either A or B. A, B 둘중 하나야. 자, you can either search the internet or go to the library. 너는 인터넷을 검색하거나 도서관에 갈수 있다. 이렇게 됐어. 자, 뭐과 뭐를 병렬 연결한 거야? 동사구와 동사구를 병렬 연결한 거야. 오케이. 같은 것끼리 병렬 연결했어. 자, neither A nor B, A, B 둘다 아니다. neither Alice nor her husband want to move to Scotland. 자, 앨리스와 그녀의 남편 둘다 스코틀랜드로 이사 가는 건 원치 않는다. 자, 니더는 노어라고 어울렸고, 앨리스하고 그녀의 남편 서로 명사를 연결해주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주어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앨리스가 주어야, 허 허스밴드가 주어야. 허스밴드가 주어야. 얘가 주어야, 앨리스 주어 아니야. 오케이? 원트에다가 S가 붙어줘야 되겠지. 자, not only but also be. A뿐만 아니라 B다. 이런 뜻이죠. Not only her behavior but also her language upset me. 자, 그녀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녀의 말도 나를 화나게 했다. 이런 뜻이지. 자, not only는 but also 하고 올리고, 첫 번째, her behavior, her language. 소유격 플러스 명사, 소유격 플러스 명사. 같은 걸 연결하고 있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어는 뭔만 돼? language. 얘만 주어가 돼서 단순히 S 붙인 거야. 알겠죠? 자, 이거는 her language as well as her behavior 이렇게 A하고 B를 바꿔 쓸 수가 있죠. 이런 때는 주어는 얘가 주어지, 얘가 주어. 이랬죠? 자, 간접문 하면 뭐가 여러분 하고 떠올라야 돼? 간접문 하면 뭐틱 하고 떠올라야 돼? 으, 주, 동이 떠올라야지. 으, 주, 동. 오케이? 간접문 하면 먼저 주, 동이 떠올라야 되는데, 으, 주, 동. 항상 이런 건 아니야. 자, 볼게요. 자, 주어하고 비동사. 이거를 의문문으로 만들면은 비동사 주어가 되지. 오케이? 자, 이거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주어하고 조동사, 동사원형이 있으면, 이거 의문문 어떻게 돼?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되죠? 자, 일반 동사일 땐 어떻게 돼? 자, 일반 경우는 주, 주어, 동사. 자, 이런 경우 S나 ES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does 주어 동사원형. 그 다음에 ED가 붙어있는 건 과거형이니까 did 주어 동사원형. 이렇게 되지. 오케이?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여기 앞에 다 의문사가 달라붙게 되죠. 의문사가 달라붙게 돼. 근데 간접의문문은 뭐야? 간접의문문은 의문사 다음에 긍정문 어순이 나온다고 그러죠. 그냥 으, 주, 동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얘는 간접문으로 만들면 의문사, 주어, 비동사의 어순이 돼버렸지. 자, 얘는 의문사, 주어, 조동사, 동사원형의 어순이 되고, 얘는 의문사, 주어, 동사. 얘는 의문사, 주어, 동사에 S나 ES 붙어줘야 되지. 얘는 의문사, 주어 가고서 과거형이 돼줘야 되죠. 이게 바로 간접문이라고 했어. 발전가죠? 빨리빨리 설명해도. 자, I wonder 한 문장, 그 다음에 when will he return to from abroad? 언제 그가 해외에서 돌아올까? 자, 이거 보세요.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원형의 어순인데 이게 합쳐지면 간접문이 돼야 되지. 의주동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의문사, 주어, 조동사, 동사원형의 어순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tell me, 나에게 말해줘라. What brings you here? 자,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무엇이,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이지. 자, 너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그냥 합치면 된다고 했죠.
Tell me. 이건 살짝 주어인 거야. What brings you here? 오케이? 예외 하나 나왔어. 자, 여기서 do you think 이게 조심해야 돼. 여기 주절에 think, believe, suppose, guess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오기로 했죠? 의문사 앞으로 나와주고, 그 다음에 do you think 합쳐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의문사이자 주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대로 합쳐주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의문사가 없는 경우에 뭘로 합쳐줘? if나 whether로 합쳐주지? 그리고 뭐뭐? 인디안입니다. 자, I wonder. 나는 궁금하다. 여기 지금 없잖아. 의문사가 없지? 뭐, I wonder if나 whether 하고, 자, 얘는 조동사, 주어동사니까 다시 주어, 조동사, 동사원형의 어순으로 가야 되겠죠. I have no idea whether to or not they trust me. 자, 그들이 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거 조심해야 돼. whether의 경우에는 or not이 whether 바로 뒤에 오기도 하지만 if or not은 안 된다. 그래서 whether or not은 가능해도 if or not은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조심해. 근데 if나 whether이나 or not 맨 뒤에 붙는 건 상관없어. 둘다올수 있거든. 풀어볼래? 숙제를 해봐.